아침부터 갑자기 왜 이렇게 택배들을 가지고 왔냐면요. 제가 최근에 핑크색에 빠져가지고 핑크색 관련된 제품들을 좀 사모았어요. 영상 찍으면서 언박싱 하려고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제 원래 최애는 보라색이잖아요. 제가 보라색을 왜 좋아하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몇 번 말씀드리긴 했었거든요. 인스타에서.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이유는 모르겠는데 보라색이 최애였는데 어릴 때 막 보라색 좋아하면 사이코패스래, 또라이래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보라색 좋아하는 거 들키면 사이코패스라고 놀림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라색이랑 비슷한 분홍색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보라색 제품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분홍색을 이제 기본적으로 좋아하게 됐는데 이제 제 자아가 생기면서 보라색이 다시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점점 보라색이 사랑받는 색이 되면서 보라색 러브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됐는데 올해 또 핑크색이 좀 유행인가? 핑크색 제품이 엄청 많이 나오 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물건이 보라색 아니면 무채색 이런 느낌이라 다른 색깔들도 좀 사고 싶었거든요. 연두색, 분홍색, 노랑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핑크색 템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옛날부터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제품을 한번 사봤어요. 얇은 니트가 한 장 있고 요 위에 이렇게 나시를 레이어드해서 입는 옷이에요. 진짜 완전 유니크하고 예쁘겠죠? 살짝 톤다운된 핑크라서 마음에 들고 촉감이 너무 좋네요. 뒷면에 이렇게 라벨이 있고 사이드에 셔링으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디테일이 있거든요. 더 더워지기 전에 한번 입어보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상의는 입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여름에 덥기는 살짝 더울 것 같은데 모기가 안 물릴 것 같아서 그건 좀 마음에 들고 요 리본 디테일이 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귀엽죠? 상세 페이지 이미지 봤을 때는 약간 부담스러우려나 싶었는데 평소에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다음 Please love me. 귀여운 감자 같은 강아지네. 아, 유기견 가족 구하려고 홍보하는 엽서인 것 같아요. 와, 대박. 이 쇼핑몰에서 이런 건 처음 받아보네. 신선한 충격인걸? 제가 산 거는 요거예요. 목걸이. 되게 귀엽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좀 목친자잖아요. 목걸이 사모으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름에 잘 어울리는 핑크색 목걸이를 발견했거든요. 줄은 이렇게 알록달록한 비즈로 되어 있고 참은 이렇게 핑크색이랑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 되는 너무 귀여운 참이에요. 이 제품이 유기견 후원 브랜드에서 만든 거라가지고 일정 수입이 기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지컬 스틸로 돼 있어가지고 고민도 별로 안 하고 구매를 했어요. 목걸이 차면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살짝 유치하지 않으려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비즈로 되어 있는 목걸이는 제가 처음 사봐요. 자주 못 쓰려나 싶었는데 완전 포인트 되고 여름 같고 그리고 이 목걸이 포인트는 이 비즈 오른쪽 부분이 두 줄로 돼 있어요. 참 때문에 내려와서 두 줄인 게 티나진 않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너무 귀엽다는 거. 그리고 다음 짜잔! 되게 핫핑크네? 요런 쪼리를 사봤어요. 원래 제가 핑크템에 빠지게 된 이유가 아디다스 핑크 가젤 신발을 봤거든요?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거 신발이 가격이 프리미엄이 너무 붙어서 얼마였지? 50만원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제가 스웨이드 신발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비 오면 못 신고 땀나면 냄새나고 해서 약간 정신승리하면서 소재가 안 맞아서 못 사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다른 신발 구경하다가 제가 여름에는 양말 신기 싫어서 슬리퍼나 쪼리를 많이 사거든요. 구경하다가 너무 귀여운 편해 보이는 쪼리가 있어서 샀어요. 내가 이런 색깔 신발을 가져보다니. 신발은 신으면 이런 느낌? 약간 거대한 무언가를 신는 느낌이긴 한데 제가 사이즈를 조금 크게 사긴 했어요. 제가 원래 245에서 50을 신는데 50이 없어서 55로 샀거든요. 그래서 뒤가 요만큼 남습니다. 색깔은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요.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고 포인트가 되는 느낌. 근데 걸었을 때는 엄청 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사이즈를 크게 사서 그런가? 에? 이것도 마음에 든다. 가성비 완전 굿굿이다. 짜잔! 하얀색 별 모양이 있는 워싱 데님 버킷햇이에요. 보자마자 실생활에선 못 쓸 것 같은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어? 뭐야?
괜찮잖아. 해외여행 가면은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자 쓰면 이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귀엽지 않아요? 아닌가? 어? 평소에 쓸 수 있을지도? 제 두상에 착 감겨가지고 착용감이 괜찮네요. 생각보다 잘 산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것도 샀어요. 붙임머리 똑딱이 피스를 샀습니다. 실생활에 쓸 건 아니고 신기해서 샀어요. 한 번쯤 핑크색 머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 머릿결은 버리기 싫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어? 뭐야 이게? 안에다가 하는 거겠지? 어?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이거 자체는 예쁜데 되게 그라데이션으로 했어요. 아무튼 나중에 어떻게든 살려보지 뭐. 제가 헤어피스 기장을 조금 다듬어 봤거든요. 고데기를 해야 되나? 제가 파마가 돼 있어가지고 어색한가 봐요. 분홍색 옷이랑 입으니까 아까보단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괜찮은 것 같아. 뭐야? 갑자기 예뻐 보여. 다음 택배. 살토끼 알러지 반응 없는 무알러지 실리콘 침 귀걸이. 원래 서지컬로 된 링 귀걸이만 샀었는데 요즘에 자꾸 링 귀걸이가 빠지고 없어지고 해가지고 좀 액세서리 권태기가 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잘 안 하고 있다가 요 실리콘 침 귀걸이를 발견했어요. 짜잔! 대박이죠? 몇 개야? 14개죠? 요렇게 해서 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엄청 저렴했어요. 보통 귀걸이나 피어싱 사면 단품에 만 원 이 정도 하는데 너무 저렴해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봤거든요? 제가 왼쪽에 3개? 오른쪽에 2개 이렇게 귀가 뚫려있는데 그라데이션으로 딱 착용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오, 마개가 생각보다 빡빡해가지고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좋은데? 약간 요런 느낌? 귀엽죠? 그리고 귀걸이를 두 가지 더 샀는데 이렇게 별 모양이랑 은색 큐빅이 사이즈별로 있는 걸 샀어요. 되게 가성비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증정품이라고 써있는데 어? 핑크색인가? 약간 자주색? 이런 귀걸이인데 오만 핑크색 제품 모으고 있는 거 어떻게 하시고 이걸 보내주셨지? 사실 핑크색을 쓰고 싶었는데 그게 실리콘 침이라서 끼다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빨간색 하나, 하얀색 하나, 은색 큐빅 하나 이렇게 착용해봤는데 너무 귀엽죠? 착용하다가 알아낸 꿀팁인데 침 뒷부분이 좀 길고 날카로워요. 그래서 자다가 살이 찔리면 되게 아플 것 같아서 저는 좀 잘라냈거든요. 가짓수가 많이 들어있어서 기분 따라서 바꿔 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호! 나른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인스타 광고에 엄청 많이 뜨는 거예요. 저는 인스타 광고가 뜨면 다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너무 편해 보여서 살까 말까 말까 살까를 엄청 고민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핑크색 세트 제품이 나온 거예요. 이거 사야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우와, 되게 부드럽다. 오? 여름 제품인가 봐요. 오? 엄청 부드러워요. 찰랑찰랑하고 이렇게 사각반스 하나랑요 탱크 브라탑이 세트인 제품이에요. 요게 좋은 게 이렇게 나시 형태인데 캡이 들어있어서 저처럼 귀차니즘 심해가지고 사각반스랑 노브라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핑크템 모으는 김에 한번 같이 사봤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완전 대합격. 나른 제품은 입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이 사각 팬츠? 엄청 편해요. 진짜 너무 편하고 너무 부드럽고 사이즈를 좀 크게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프리로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좀 크게 나온 제품인 것 같고 언더웨어나 홈웨어로도 진짜 제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탑을 엄청 기대했는데 이것도 진짜 너무 괜찮아요. 단독으로 입으려면 좀 어두운 색을 구매하면 될 것 같아요. 돗자리를 샀습니다. 뭐야? 어 뭐야 이거 엄청 커. 제가 가끔 서울숲이나 한강 공원 이런 데 가는 걸 좋아하는데 갈 때마다 누워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누워서 막 영화 보고 하늘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부러운데 저는 항상 그때마다 돗자리 못 벗어요. 돗자리도 핑크색으로 사봤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접어서 가방처럼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마지막 제품은 이거예요. 이건 핑크색이 아니어서 마지막에 열었습니다. 진청 데님 롱스커트예요. 제 키가 167인데 보통 롱치마 기장이 78 이러면 종아리가 다 보여요. 85 이 정도는 발목 위까지 와서 편한데 요거는 기장이 90인가 91이더라고요. 핫핑크랑 진청 데님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진청 바지나 스커트를 사고 싶었는데 딱 제가 원하는 컬러에 기장감이 있어가지고 요걸 사봤습니다.
여름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좀 얇은 재질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흐물흐물하지도 않고 좀 탄탄해요. 이렇게 스티치로 디테일이 돼 있고 허리끈도 있고요. 뒤에 보면 지퍼도 있어요. 이렇게 입어서 옆에는 밴딩으로 돼 있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었는데 이 정도 디테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안 입어봐도 벌써 합격인데? 아까 제가 산 핑크템들이랑 다 같이 조합해가지고 한번 입어볼게요. 치마는 입으면 이런 느낌인데 상상했던 핏과 기장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배꼽쯤으로 올려서 입었을 때 발목까지 덮어버리는 길쭉한 기장이고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살짝 뱃살이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그리고 이 끈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선 강탈이 돼서 괜찮습니다. 귀엽다. 제가 깜빡하고 언박싱을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제가 제일 기대하던 거예요. 발찌예요, 발찌. 너무 귀엽죠? 엄청 얇은 큐빅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쏙쏙쏙 박혀있는 발찌인데 제가 평소에 슬리퍼나 쪼리를 많이 신다 보니까 포인트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 사봤어요. 우와! 실물로 보면 살짝 반짝거리면서 요 알록달록한 큐빅들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과하지 않은 걸로 고르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맨날 낄 수 있다. 인정? 그리고 요거는 핑크 처돌이 강쥐한테서 빌려온 가방인데 핑크색 상의에 포인트로 줄만한 가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강쥐한테 빌려달라 했는데 너무 찰떡인 걸 빌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핑크색 OOTD 어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데일리 룩에 빠질 수 없는 제가 평소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소니 헤드폰인데요. 이게 제가 작년에 구매해서 간단하게 리뷰도 올렸었는데 음질은 진짜 말할 것도 없고 착용감도 진짜 좋고 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두통, 어지럼증이 없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라서 1년째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카페를 많이 가니까 시끄러운 카페에 갈 때 무조건 챙겨가고 제가 가진 기기들이랑 성도 좋고 통화 품질도 생각보다 되게 좋아가지고 다른 헤드폰은 다 처분하고 이 소니 헤드폰으로 정착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작년에 플래티넘 실버 컬러로 구매했었는데 이번에 미드나잇 블루 컬러가 새로 출시됐는데 이게 실물로 보니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짜잔. 저는 웬만하면 밝은 컬러를 좋아하는데 이거 실물 보고 진짜 반했어요. 되게 고급진 네이비색이라고 해야 되나? 무광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실물이 정말 너무 예쁘다고 생각한 제품이에요. 제가 오늘 입은 이 진청색 치마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어머! 벌써 잘 어울려. 그래서 오늘은 딱 패션 코드에 맞게 이 미드나잇 블루 컬러를 착용하고 나갈 거예요. 완전 패션 포인트 작살. 그리고 이번에 잔망루피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트래블 패키지 굿즈가 나왔어요. 마크5 제품이 노이즈 캔슬링이 진짜 잘 돼가지고 기내에서 사용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할 때 사용하기 좋은 굿즈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언박싱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귀여운 레디백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디테일이 장난이 아닌 게 여기에 소니라고 각인이 돼 있고 위에는 잔망루피 이렇게 음각으로 돼 있어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잔망루피가 소니 헤드폰을 끼고 있는 뽀짝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캐리어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들고 다닐 수 있게 엄청 짱짱한 고무줄이 달려있어요. 이 지퍼를 열면 잔망루피 트래블 굿즈들이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캐리어가 겹쳐가지고 수음을 찾을 때 제 걸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잔망루피 러기지택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네요. 우와. 뒤에는 이름이랑 번호랑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칸이 있고 이 가방에다가 달아주면 찰떡일 것 같죠? 가방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가 두 가지가 더 들어있는데 요즘에 헤드폰 꾸미는 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헤드폰을 꾸밀 수 있는 스티커가 앞뒤로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고 요거는 조각 스티커예요. 트래블 패키지니까 캐리어랑 많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캐리어를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요 스티커들로 헤드폰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터에 누워있는 애를 센터에 제가 핑크색 이런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티커들로 주변을 꾸며주면 더 귀여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루피 주변으로 이렇게 핑크색 얼룩무늬 스티커를 붙여줬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만 꾸미는 스티커들이 있거든요. 이것들로 조금 더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렇게 꾸며줬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온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루피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핑크색 리본. 이거를 헤드폰 위쪽에다가 리본을 묶어주는 거예요. 한쪽에 리본 포인트를 주고 잔망 루피랑 핑크색 포인트를 줘봤어요. 이렇게 걸쳤을 때도 약간 포인트 되는 느낌. 그리고 이제 남은 요 조각 스티커들로 미니백에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요거. 요 큼직한 애도 여기에 탁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도전을 해볼까요 말까요? 해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붙여줬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아까 버전도 뭔가 짜잘짜잘하게 귀여웠는데 이렇게 하니까 눈에 너무 잘 띄고 귀엽다. 이따가 애옹이랑 같이 피크닉 가기로 했어요. 피크닉. 그래서 짐을 좀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레디백에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지고 나갑니다. 엄청 큰 돗자리 누워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캠핑용 경량 의자인데 이게 펼치면 의자도 되고 테이블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챙겨주고 뭐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태블릿도 챙겨주고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랑 휴대용 인센스 이거 피우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 어이없는 잔망 루피 피규어 사진용으로 하나 챙기고 그리고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파우치 립밤이랑 치실이랑 영양제랑 알러지약 요런 게 들어있는데 이것도 넣어주고 아까 샀던 모자 요거 약간 사진용으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쁜 사진 찍어오려고 요 모자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납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돼요. 이래서 다들 레디백 하는군. 자, 이거 챙기자. 자, 로디, 일로 와. 먼지 이쪽으로 와. 거기 꽉 찼어. 같이 한강 가자. 짜잔, 나갈 준비 끝! 갑자기 옷이 바뀐 이유는 어제 강지한테 핑크색 옷을 빌려왔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지를 입었는데 뭔가 되게 편하고 찰떡인 것 같아서 오늘 이걸로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나른 탑이랑 제가 가지고 있던 하얀색 니트 후드 시원할 것 같아, 바람 송송.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나들이로 끝! 너니 일로 와봐. 이걸 언박싱 해보시오. 어? 어서 해보시오! 뭐야? 아 이거 아 참 언박싱 좀 안 해보셨나 봐. 어우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아 이렇게요? 오! 언니가 말한 거 이거 맞아? 어! 맞아! 맞아입니다! 나도 궁금해가지고 뜯어보고 싶었어. 근데 내가 근데 이거 봤을 때 별로라며. 이제 언니가 마음에 드는 거 캐치했으니까 언니가 못 사게 후원을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슬쩍 사주는. 와! 아 이쁘다! 아 그거 별로라고 사지 말라고 하길래 난 아 그렇구나 안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니 그때 오케이 개치야. 감사합니다. 맘에 들어간다. 애옹 기분이 째져? 기분이 째져. 어 우리 완전 블랙핑크인데? 학교 총 쌩쌩쌩 웨딩 하신다. Let's go. Let's go. Let's go. Come on. 너무 분홍색 미친 사람 같아서 언니한테 들어달라고. 오늘 날씨가 갑자기 좋아요. 어 반짝거리는 거 봐. 와 이게 뭐야? 진짜 예뻐. 야 너무 효과처럼 반짝이는데? 어머 저게 뭐야? 너무 예뻐. 어서 오세요. 착착착착. 오. 야 이것도 있어. 내 바지도 핑크. 잠시만 내 모자도 핑크. 핑친자. 우와 우와 대박. 우와 하늘다람쥐인가? 들어오라 친다. 아 귀여워. 어떡해. 아 귀여워. 아, 아, 우와 헐 대박. 헐 너무 귀여워요. 이름 있어요? 귀여워. 어두운 데 들어가자 그래. 어둡게 해줄게. 신경이. 귀엽다. 어, 내 저게 등에 붙어 있어? 너무 귀엽다. 응? 찍을 거야? 어, 자꾸 나의. 나의. 조금 단 거. 어머! 안녕! 어머, 어머! 아, 어. 너무 귀여워! 응. 어머! 어머!
어머머머. 너무 좋아해. 어머머. 다 붙었어. 얘네 지금 배고플 거야, 지금. 잘 시간인가 봐. 배달시킨 게 왔어요. 이거는 언니랑 저랑 엄청 좋아하는 볼로네제 파스타인데 다 흘러서 와갖고 요 레디백을 식탁 삼아서 먹으려고요. 저 일주일에 다섯 번 시켜 먹은 적도 있어요. 우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이것도 맛있긴 한데 이게 있어야 돼. 미친 듯이 맛있는 콜슬로. 맛있겠다. 콜 낭만 그 자체. 날벌레 녀석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이 있는 곳으로 대피했어요. 누워서 과자 먹기 클럽을 개최합니다. 완전 큰 허니버터칩 먼저 시작을 해보시죠. 아 진짜. 밤이 돼버렸다 손오공 똥똥똥. 언지 언지야 오늘 너 닮은 엄청 조그만 애들 봤다. 너가 엄청 크더라. 너 꼬리만한 애도 있더라. 쟤는 항상 배를 까고 자. 집에 와서 2차 요화정에다가 벌꿀집 추가하고 초코룹스 그리고 첵세초코. 아! 달아! 오, 강무이. 강무이. 아우, 달아! 아, 그 정도야? 오! 너 아이스크림 조금 먹은 거 아니야, 너가 너무? 그렇긴 해. 미쳤다. 빨간색이 너무 맛있다. 아, 이 게임 삭제할 거야. 사피야, 사돈 사피 나한테. 언지 왜 이렇게 쫓아다녀? 응? 이리 일로? 일로.